뉘앙스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잠시만요. 시끄럽게 나갖고. 네, 저는 92도, 92도 이상의 물을 물의 온도 95도 저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유성입니다. 저는 오늘 롤커피에 놀러 왔는데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거 해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브루잉 커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맛있는 브루잉 커피 한 잔 준비해놨습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대표님은 핸드드립이나 이런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데 브루잉을 더 맛있고 잘 할 수 있는 레시피도 좀 있나요? 네, 지금 저희 매장에서 네, 스페셜티 커피들을 제공하는 레시피인데요. 그 레시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우선 오늘 제가 사용할 커피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의 커피인데 케냐라는 나라 커피를 사용할 거예요. 이름은 케냐 GT2라는 커피입니다. 네. 뉘앙스는 혹시 어떻게 돼요? 네. 잠시만요. 시끄럽게 나갔고. 저 이런 거 그대로 네. 나가거든요. 네, 우선 키안부라는 지역의 GT2는 협동조합일 거예요. 제가 방금 커피 공부했습니다. 커피 전공 공부했는데 네, 키안부라는 지역의 GT2 협동조합에서 만들어진 커피일 겁니다. 네, 이 커피 뉘앙스는 제가 오늘 아침에 로스팅 이 커피 뉘앙스는 제가 오늘 아침에 맛을 봤는데 네네. 우선 블랙커런트 같은 뉘앙스 그리고 자몽 같은 좀 산미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단맛이 굉장히 좋아요. 약간 조청 같은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커피입니다. 나중에 제가 같이 먹으면서 인터뷰할 때 먹으면서 네. 지금 말씀해주신 세 가지의 표현이 잘 되는지 한번 보고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한번 테스팅해 본 거라서 딱 제발 그 뉘앙스가 나길 네, 기도하면서 커피 맛있게 내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시피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네, 우선 커피는 20g 사용하고 네네. 이 레시피는 우선 저는 간편하게 이름을 4666 이 레시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20g 커피 사용 그리고 40g으로 뜸들이고 60g씩 3번 붓는데 30초 단위로 60, 60, 60 이렇게 부으면 레시피는 끝입니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분쇄도 요 정도. 네. 대표님 그라인더 맞죠? 네, 제 그라인더인데 이게 오늘, 그러니까 어제 로스팅해서 추출을 오늘 처음 해보는데 제가 아주 좋아해서 그 멀리서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급하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어제 로스팅했습니다. 우선 20g을 분쇄하시면 돼요. 추출하기 전에 네, 드리퍼와 필터를 충분하게 린싱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필터 린싱에 포커스를 맞추기도 하지만 네. 네. 우선 매장에 있으면 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커피를 샀는데 여기서 먹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네. 대부분의 뭐 원인이 많을 수 있겠지만 높은 온도의 물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를 생각보다 예열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내리기 전에 필터를 충분히 적시면서 추출 도구까지 네, 예열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네, 우선 필터와 함께 도구를 충분히 예열하시고 20g의 커피를 담습니다. 네. 그리고 레시피 설명해 드릴까요, 그냥? 네네. 네, 우선
저는 물의 온도를 굉장히 높게 쓰는 편인데 지금은 98도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저는 92도, 92도 이상의 물을 물의 온도 95도 저는 92도 이상의 온도의 물을 쓰자라는 좀 편이라서 물의 온도는 굉장히 높게 쓰는 편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온도는 98도고요. 98도. 네. 타이머 누르고 40g 뜸들인 다음에 60g, 60g, 60g을 붓는데 30초 단위로 부으시면 돼요. 뜸들이는 시간도 그럼 30초인가요? 30초입니다. 아, 네. 시작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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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한번 이렇게 스웰링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30초가 되면 60g 부을게요. 가운데서 시작해서 너무 원을 크게 돌리지 않아도 네, 충분히 다 적셔집니다. 특별히 이 레시피가 개발되게 된 이 배경이 있나요? 우선 정신없이 커피를 많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60, 60, 60. 보통 하루에 몇 잔 정도 드립이 나가요? 많이 나갈 때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냥 주말 같은 경우는 계속 브루잉만 하고 있는데 레시피가 많이 달라지고 어려워지면 항상 비슷한 퀄리티를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레시피는 최대한 간단해야 되고 이 레시피가 간단해야 결국에는 저희 매장에서 원두를 사가시는 분들도 비슷한 플레이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레시피를 단순하게 좀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은 추출은 끝납니다. 1분 30초에 마지막 물을 붓게 되고요. 네네. 분쇄도가 적절하게 맞는다고 한다면 약 2분에서 2분 10초 정도 됐을 때 표면에는 물이 거의 없고요. 이 서버 아래로 약간씩 떨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딱 2분이 됐는데 표면의 물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네네. 지금 2분 6초가 됐을 때 표면에는 물은 없거든요. 그리고 약간씩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하고 나서 서버와 드리퍼는 2분 20초가 되는 시점에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드시면 농도가 굉장히 진해요. 저는 커피를 적게 추출하고 나서 좀 가수, 그러니까 즉 희석을 해서 네네. 농도를 맞추는 편이라서 그럼 80g 정도 희석하나요? 네. 아, 그래요? 80에서 120 정도 희석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마셔보시면서 커피 스타일에 따라서 희석량을 결정하시면 돼요. 저희 매장에서는 우선 기준은 100g 희석하는 걸 기준으로 두고 네네네. 커피를 테스팅 해본 다음에 조금 농도가 너무 진한 것 같다, 이 커피가 너무 강렬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120까지 희석을 하고 이게 이 커피가 너무 묽은 것 같다라고 하면 80까지 희석을 해서 좀 농도를 맞추는 편입니다. 네, 보통 희석할 때는 70에서 80초 80 보통 희석할 때는 70에서 80도 되는 물을 부어요. 그래서 온수기에 저기 물 온도가 80도로 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100 네. 100g까지 희석하신 다음에 잔에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우선 바리스타님 한 잔. 감사합니다. 한 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롤에 롤 커피 이렇게 오게끔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감하고 힘드실 텐데. 아, 괜찮습니다. 정말 뭐 제가 반 좀 죄송하기도 하는데 또 유튜브 하시는 또 분이시니까 더 좀 잘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고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롤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정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본인 입으로 네. 얘기하기 좀 그렇겠지만 네. 혹시 수상 내역이 있으면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아, 제, 네, 저는 그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네, 불업스컵 챔피언십에서 이제 한국 대표를 해서 네, 그 해에 이제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나가서 네, 1등은 못하고 네, 2위를 하고 돌아온 바리스타입니다. 제가 이제 롤커피에 놀러 와 있고 아까 전에 이제 시연도 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롤을 알긴 알지만 한 번 더 우리 롤커피는 어떤 커피인지 또 어떤 커피 회사인지 한번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커피 그러니까 저희 매장 이름은 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롤커피는 러브 유 올의 약자예요. 아 네. 그래요? 러브 유 올의 약자인 아, 룰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와이프 분이랑 같이 일을 하시면서 네. 네, 이제 촬영하기 직전에 잘 다녀오시라고 이제 해장국 먹으러 간다고 네. 네. 제가 원래 힘든 날에는 꼭 해장국을 먹어야 되거든요. 아, 저 때문에 좀 못 드신 거예요 혹시? 제가 주말에 많이 힘들어서 아. 보통 주말에 해장국 딱 먹고 퇴근합니다. 퇴근하시고 네. 아,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이거 끝나고 나면 새벽 뭐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시연해 주시면서 좀 네. 레시피를 좀 쉽게 네.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셨는데 그게 이제 4, 6, 6, 6 네, 네 총 들어가는 물량이랑 그 다음에 추출 시간, 뜸 들이는 시간은 다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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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혹시 네. 이게 정해져 있었던 이런 계기가 있나요? 우선 제가 매장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네, 브루잉 커피를 판매하기도 하고 손님들에게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커피를 많이 손님들이 사 가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항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저는 최선을 다한 로스팅된 커피를 손님에게 드리고 네네. 그 손님은 집에서 이제 커피를 내려 드시는데 매장에서 먹는 거랑 집에서 먹는 거랑 너무 다르다. 아, 네. 느낌이 좀 다르니까.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네네네. 저는 이렇게 근데 저는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은 사실 남타커라서 네네네네. 맛있지 않을까요라고 아, 하지만 이렇게 운영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레시피는 굉장히 단순해야 된다. 단순해야 되고 맛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맛없지 않은 커피 하는 거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맛없지 않은 커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 단순하고 맛있어야 된다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 레시피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거 나가고 난 뒤에 아마 질문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네. 한스타에 나왔을 때는 네. 464를 했는데 그게 네. 좀 변형되게 된 이유도 네. 있을까요? 네, 우선 484 레시피도 아, 484? 네, 484 레시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세계대회 때 그 의무 서비스에서 사용했던 레시피고 그 레시피를 자주 활용을 하다가 466 레시피는 어떻게 만들게 된 거냐면 조금 스페셜티 이제 커피를 많이 우리가 다루기도 하다 보니까 플레이버의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484보다는 추출량을 조금 더 늘려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네, 추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시연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자몽, 크랜베리 한 게 뭐였죠? 자몽, 블랙커런트, 아, 블랙커런트. 조청. 아 조청. 저는 지금 무조건 느끼고 있습니다. 아, 마셔보세요. 주신 거 제가 네. 이제 계속 마시면서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한번 먹어보면서 제가 이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왜냐면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이랑 제가 계속 촬영을 하고 있지만 항상 이 시간을 먼산을 보신다든가 자몽, 브레커런트, 조청 제가 이거 딱 사실 저는 그냥 커피를 즐기는 사람인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마시는데 되게 긴장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네. 자몽, 브레커런트, 네, 조청 컵 아로마